세 분 이렇게 저 모신 이유가 각 입학한 1학년 후배들을 위해서 학교 생활 잘 적응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썼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내용에는 줄넘기 잘하는 법, 수업 중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, 글씨를 예쁘게 쓰는 방법 등 1학년 후배들에게 전하는 학교 생활의 조언을 좀 담아가지고 요게 좀 화제가 됐었어요. 네. 세 분은 어떻게 책을 쓰게 된 건가요? 저는 이번에 입학하는 1학년 후배들이 유치원에서 막상 올라오니까 1학년 생활이 서툴까 봐 이 책을 썼는데요. 1학년들이 알짜 안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쓰냐 제일 많이 물어봤거든요. 그래서 다른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집에 가서 알림장에 붙이면 된다라고 얘기해줬더니 지금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. 뿌듯해요. 그 학교생활 조언으로 줄넘기 잘하는 방법을 썼는데 줄넘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줄넘기를 잘하려면 왼발로 해야 해요. 왜요? 발 아프잖아요. 발 아파도 왼발로 하면 줄에 걸리지 않고 쉽게 잘할 수 있어요. 도영군이 생각하기에 줄넘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?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해야 돼요. 저희 도영군 많이 긴장했어요? 침을 한 두 번 생기는데? 우리 수임아, 줄넘기 잘하면 어떻게 돼요? 내 몸이 가볍다, 가볍다, 최면을 걸고 손목을 이용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줄넘기를 가볍게 돌리면 돼요. 수임이 형은 아저씨하고 방송을 한번 해야겠어요. 편안한 마음으로